부산시의회의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부산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존 위원회가 하지 않았던 차별화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기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영도구 통학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안전대책은 부실했습니다. 게다가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산시의회는 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시민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부산의 학교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광역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는 모두 6개로 산업과 생활안전, 환경, 교통, 원전과 해양, 학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역할을 앞으로 1년간 수행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통학 안전로에 대한 문제나 침수의 피해,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실제로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역할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안전대책 전반을 살펴보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의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얼마나 차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부산은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고 먹는 물 문제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앞두고 있어 특유의 선제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지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하는 역할들은 그대로 존중을 해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영역과 분야들, 내용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결국 시민안전특위가 각종 안전사고 뒤 부랴부랴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